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주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경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LH의 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된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또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개발이 완료된 택지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 예정지로 거론되는 2곳 등 모두 7곳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찰도 전방위적 수사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 방침에 따라 최근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전담팀에는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 3개팀과 강력범죄수사대 1팀, 범죄 첩보팀 등총 42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됩니다. 검찰,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 추적을 통해 불법 이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련 조사와 수사가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사회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